총회 당대표 숙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62자 최고위원회의를 숙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숙제합니다. 총회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79일간의 침묵을 깨고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와 노력을 저버리는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는 핵과 미사일을 갖는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오로지 대화와 평화 속에서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도발은 우리 정부가 사전 예후부터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해 발사 2분 만에 보고됐고 6분 만에 원점 타격 훈련을 했으며 7분 만에 NSC 긴급 소집 등 당국의 긴밀하고 치밀한 대응도 돋보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고도 단호한 안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 공조 속에 북한의 추가 도발로 더욱 예민해진 한반도 정세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의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어제 회의의 주요 요지는 혁신의 주체는 민간이며 혁신을 불러일으킬 민간의 상상력을 정부와 정치권이 발목을 잡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인 0.5%보다 2배 이상 높은 1.4%로 성장률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대 사상 최고의 수출 호조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1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집행이 성장률의 토대를 제공했다면 촛불혁명과 정권 교체를 통한 국가 리더십의 교체와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 그리고 성숙한 국민의식이 그 핵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 탄력을 받고 획기적인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부정부패 지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실히 낮춰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는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격 상승과 임금 하락,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노력은 이처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당이 주장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의 발목이 잡혀 우리 경제가 미래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일 것입니다. 오히려 적폐청산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과 적폐청산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사람 중심 예산으로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정권 시절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던 관제대모 자금이 퍼주기 예산이며 최순실 일당의 코주머니를 채워줬던 예산이 바로 퍼주기 예산일 것입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최저임금 보상,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등은 오로지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필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 제출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국회는 높은 책임감을 갖고 국회의 기본적 책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전력 투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